이게 가장 좋아요 수가 많았던 질문이래요. 뭔가 약간 해외 드라마에서 이런 거본거 같아. 뽀뽀를 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엘르 구독자 여러분,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엔아 분들이 하나하나 남겨주신 짤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는 짤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게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 셀카 기법? 저 안에 무수히 많은 뇌가 쪼글쪼글쪼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한 40장 정도 찍어서 두 장을 건진 겁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주 어렵더라고요. 요 모습은 괜찮은데 또 요 모습에 들어간 거는 뭔가 좀 얼굴이 흐릿하게 나오고 여기는 또 좀 이렇게 이런 걸 다 신경 쓰다 보면 이 셀카가 아주 어려운 셀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지경인 것 같아요.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누가 저를 돌려 세우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어떻게 꺾는지 저에게 옳은 방향을 알려주시는 저희 길잡이가 된 스태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 혼자서 다닐 때는 컸다가 잘못 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도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계실 때는 항상 놀림거리가 되고 근데 저는 이제는 누가 놀려도 못 들은 척 아닌 척 그냥 가는 편입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수가 많았던 질문이래요. 아, 이날의 정말을 말씀드리자면 저 옆에 계신 이제 다비카 씨가 완전 엄청난 인싸이신데다가 완전 또 핫걸이시잖아요.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너 나랑 동갑인데 우리 생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첫 인연이 생긴 거예요. 저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둘 다 생일자니까 막 생일 축하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살짝 제 쪽으로 기울이셨는데 뽀뽀를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두웠고 저 상황이 되게 시끄러웠고 어떻게 사실 제스처를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해외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본 거 같아.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뽀뽀를 이렇게 하는 그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건가?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0.1초 사이에 제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저 순간 뽀뽀를 하는 건가? 혹시 근데 그게 아닌데 제가 오해해서 뽀뽀를 하면 또 실례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다비카 씨가 또 되게 유쾌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처음입니다. 다비카 씨가 그만큼 저한테 좀 특별하고 되게 신기한 인연이어가지고 한 거니까 너무 질투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성덕 중에 성덕 포인트가 아닐까 자부하는 바입니다. 정말 우연히 끼게 됐어요. 제가 이제 GOG 선배님들 초대를 받아가지고 공연에 정말 편한 복장으로 갔어요. 트레이닝 바지에 그냥 후드에 완전 쌩얼에 그냥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저렇게 간 건데 들어갔는데 그때도 약간 길을 살짝 잃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헤매고 있는데 저기서 약간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서 우리 봤던 지효 선배님들께서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화이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쟤 아유 아니야? 이래서 화이팅 이러는데 같이 화이팅 할래? 이래서 진짜 TV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배님들 화이팅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심하게 같이 화이팅을 같이 했다. 제 요구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오혁 씨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투영이 됐었고 저는 사실상 조금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미리 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재밌는 라이브 클립 겸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오혁 씨가 이게 시대를 앞서간 거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앞서가지 않았나. 아직 이 시대가 안 온 것 같아요. 영화 드림 뒤풀이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성윤 선배님께서 또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영화도 보시고 뒤풀이 장소에도 오셔서 지은아 그거 할까? 해가지고 선배님께서 또 직접 이걸 따라주신 거예요. 나의 아저씨 때 그 맥주 거품 그게 우연으로 얻어 걸린 그 잔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윤 선배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렇게 맥주를 따를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저때 혼자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난생 처음 혼자 간 여행인데 너무 심심하고 너무 할 게 없고 제 어떤 그런 상상 속의 그 로망이랑 이런 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원래는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1박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저는 원래 여행에 관해서는 계획을 안 세우는 주의거든요.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싫어온 여행인데 일이 되니까 그때는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할 게 없었고 뭔가 그렇게 막 꿈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순간 생기지 않네 해서 그냥 가야겠다 이게 머쓱하게 하루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뜻깊어요. 그리고 저 이후에는 한 번도 혼자 여행 간 적 없습니다. 25대 쓴 일기일 텐데 저 일기장에는 유독 좀 저런 감성적인 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가사화해도 어색함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일기를 많이 좀 써버릇했던 해라는 기억이 나요. 수면의 과학, 영화를 보고 이렇게 사소한 판타지 적인 그런 연출이 많거든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진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색 실들이 막 나와요. 이런 표현 방식이 되게 재밌어서 그치 담요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실로 짠 담요가 아니고 추상적인 걸로 짠 담요면 되게 좋겠다. 우리의 시간으로 짠 그런 담요. 이렇게 출발했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짤을 예전에 많이 봤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짤인 줄은 몰랐는데 힐을 신으면 전체적으로 무게가 앞꿈치에 좀 실리기 때문에 뒤꿈치는 사실 좀 노는? 절묘하게 찍히긴 했는데 홀에 저 뒷굽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뒤에다가 무게를 실지 않는 이상 훅 빠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지금이라면 저렇게 굳이 하수구로 걸어다니지 않겠지만 저 때는 또 어리고 용감해서 저게 다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꿈이 진짜 범상치 않은 꿈이었어요. 숲에서 혼자 걷고 있는데 되게 건장한 사슴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 꿈속에서 너무 무서웠는데 그 사슴을 제가 턱 잡고 다리를 그냥 탁 꺾어버렸어요. 개꿈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좋은 징조다라고 딱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좋은 꿈들은. 이거는 근데 보통 좋은 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었죠. 그리고 전날 또 대상 탔고 연초부터 끝까지 행운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해였어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앞으로도 이런 여러분의 재밌는 그 저걸 위해서 계속 재밌는 짤들을 많이 생성하겠습니다. 저와 구찌가 함께한 엘르 10월 화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물씬 가을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환절기 조심하시고 항상 가디건 챙겨 다니시면서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는 이렇게 거품이 더 많게 따르는 게 정론이다. 맥주 전문가가 그런 인터뷰를 하신 거를 선규 선배님께서 그걸 캡처를 해서 저희 나이아저씨 단톡방에 공유를 하신 적 있어요. 봐!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맞아! 이렇게 막 놀릴 일이 아니다. 저게 사실은 맞다. 우리가 틀렸다.